Mystery Island. A place of discovery. A place for you and me. Way out in the ocean, rising up above the sea, is a land of wonder, is a land of mystery. Mystery Island, hoo-ha. Mystery Island, hoo. So much to discover, so much for us to see. God's truth never failing, all the way through history. Mystery Island, hoo-ha. Mystery Island, hoo. There's a place you gotta see, a land of discovery. It's Mystery Island, Mystery Island. Searching for the ancient truth, hand it down to me and you. Mystery Island, come on! Won't you come along with me? On a search to the island, for the clues hidden all around. Our God is a treasure, just waiting to be found. Mystery Island. 친구들 안녕하세요. BBS 셋째 날 크래프트 스테이션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이 벌써 셋째 날이에요. 친구들 미스터리 아일랜드에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요? 선생님도 친구들이랑 매일 같이 만나서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 메모리 버스 먼저 외워볼게요. 선생님이 천천히 말할 테니까 친구들이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잘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기억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시작!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잘했어요. 이번에는 다들 알고 있지요? 우리 이번엔 눈 감고 외워볼게요. 시작! While we were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5:8. 잘했어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같이 애벌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와 다르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애벌레를 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우리 죄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 행동들이나 마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죄라고 해요. 두 번째 색깔은 뭐지요? 맞아요. 빨강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빨간 피로 우리 검정색 피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겨졌대요. 깨끗이 씻어져서 검정색이었던 우리의 죄가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깨끗이 씻어지면 금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에는 누가 살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바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엄마, 아빠랑 집에서 살아야 하고 천국은 나중에 갈 텐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하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얀색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지키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초록색. 이 초록 색깔 식물들도
물을 많이 주고 햇빛을 많이 비춰줘야 쑥쑥 키가 크지요. 우리 믿음도 계속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천국 갈 때까지 쑥쑥 커질 수 있어요. 우리 애벌레를 보면서 따라해 보세요. 까만 죄는 예수님의 빨간 피로 씻어져서 하얀 믿음이 되고 금색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쑥쑥 키울 거예요. 자, 이제 같이 우리 애벌레를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꺼내주세요. Let's go! 우리 먼저 막대기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처음에는 검정색, 다음은 빨간색, 다음은 하얀색,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잠깐 스티커를 양쪽 모두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다 붙였으면 이제 뒤집어서 애벌레를 붙여볼 거예요. 양면 테이프로 처음부터 끝까지 두 줄로 쭉, 한 번 더 쭉, 그리고 첫 번째 색깔 검정색 폼폼을 붙여주고요. 꾹 눌러주세요. 제일 세게. 그 다음 빨강색도 꾹, 그리고 하얀색 제일 세게 꾹 눌러주고요. 노란색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듬이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파이프 클리너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위에서 또 반으로 내려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내려주세요. 짠! 더듬이 만들었나요? 조금 어려우면 엄마나 아빠한테 도와주세요 말해도 돼요. 이 위에 우리 애벌레 얼굴을 붙이기 전에 더듬이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꼭 눌러주고요. 그 다음 애벌레 얼굴 눈을 붙여줘야겠죠? 눈 하나, 눈 두 개. 짠. 그러면 애벌레한테 눈이 생겼어요. 이 얼굴을 맨 앞에 또 세게 꾹 눌러주세요. 짠. 그러면 애벌레 완성. 친구들, 알록달록한 애벌레 잘 만들었나요? 와, 친구들!
친구들이 만든 애벌레 너무 예쁘네요. 오늘 배운 것 기억하면서 우리 초록 식물들처럼 우리도 계속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우리 하얀 마음을 쑥쑥 키워가요. 그럼 이제 게임 스테이션으로 가볼까요? 준비하시고 두근두근 미스터리 아일랜드! 미스터리 아일랜드! A place of discovery! A place for you and me! Way out in the ocean Rising up above the sea Is a land of wonder